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하순쯤 치러지게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정권 간부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연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에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10에서 20%대에 머물자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총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저조한 내각 지지율에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입니다.